정민 씨가 모든 사실을 알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까? 널 아내로 인정하고 받아들일까? 미쳤어.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. 알아? 그래, 미쳤어. 미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 좀 건들지 마.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. 기대해. 네가 가져갔던 거 하나하나 되찾아갈 거니까. 싫더라도 예전의 너로 되돌아갈 준비는 하는 게 좋을 거야. 이제 그 사람 남편도 애인도 될 수 없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? 경민 씨, 당신은 나 미쳤다고 생각하겠지? 유혹한다고 생각하겠지?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내가 바로 정놈이야. 자, 이거 이모님. 아유, 날 생각해서 이런 걸 다 사다 주고 사랑해 조카. 이모님이 아니라 할머님, 아버님, 어머님 뜻이라고 사온 거예요. 아유, 나도 알아. 좀 받아 좀. 어디가 덧나? 그래, 결혼식은 별탈 없이 잘 치른 게야. 안사도는 잘 들어가시고. 네, 할머니. 근데 아버지는요?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셨어. 곧 돌아오실 거야. 아이, 고작 이틀 다녀왔는데 바닷바람이라 그런가? 아이, 곳에 우리 손주 얼굴이 탔네. 네? 저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, 그래, 올라가 들어가. 쉬어라. 곧 안 할 텐데. 그 제주도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오랬더니 어제 얼굴이 더 까칠해졌지 않냐? 그러게요. 이제 오니? 응. 다녀왔습니다. 결혼식은 어땠어? 신랑 신부 아주 깨가 쏟아지지? 그렇지 뭐. 근데 올케는? 설마 또 싸운 거야? 누난 내가 매일 부부싸움 하면 좋겠어? 신경 좀 끄시지. 아유, 그게 아니라. 보면 모르냐 내가? 연애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결혼했는데도 어떻게 허구한 날 싸워? 이래서 내가 연애도 결혼도 못하겠다니까. 왜? 어제 갔었던 제주도 카페 10년 전 갔던데요. 먼 훗날 결혼하면 꼭 같이 오기로 약속했던데고. 그래, 나도 나중에 생각났어. 미안해, 같이 못 가서. 고모님 결혼식 때문에 제주도에 갔지만 난 사실 거기에 꼭 가보고 싶었어. 우리한텐 특별한 곳이니까. 당신이 거기 가면. 내가 거기 가면 뭐?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반성문이라도 쓰고 당신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? 루비야, 내가 안 가길 잘했던 거잖아. 처제랑 둘이 운명처럼 만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.